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리스 문명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 첫 번째 시간에는 에게 문명과 폴리스의 성립을 거쳐 아테네 민주정치를 공부하면서 솔론이 아르콘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공부했고, 그리스 두 번째 시간에는 페르시아 전쟁과 스파르타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페르시아 전쟁 중에 포위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영웅적인 300명 스파르타인 전원이 전사했던 테르모필레 전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리스 문명 세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하는 그리스 문명의 쇠퇴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특징과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의 주요 사건 연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바탕인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구분되는데, 철기를 들고 내려온 도리아인에 의해서 에게 문명이 무너지게 되고 400년간의 암흑시대를 거쳐 그리스 본토에서 폴리스가 성립되었고, 대표적 폴리스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에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낸 후에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민주정치의 완성, 아테네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여 그리스는 쇠퇴하게 되고,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대왕의 공격으로 그리스는 멸망하고 알렉산드로스 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학습한 그리스 문명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바탕이 된 것은 에게 문명으로, 에게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럽 최초의 문명인데, 에게 문명 전기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밝은 해양 문명인 크레타 문명이 발달했고, 대표적 유적지는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습니다. 후기에는 무예를 숭상하는 상무적 특징이 있는 미케네 문명이 발달했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에게 문명은 북쪽에서 철기를 가지고 내려온 도리아인에 의해 멸망했고, 약 400년간 문화가 쇠퇴한 암흑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 본토에서는 산과 섬이 많아 교류가 힘든 자연환경 때문에 작은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성립했고, 이 폴리스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했으나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부르며 동족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림피아 제전을 열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는 여러 단계를 거쳐 민주정치로 확립됩니다. 상공업 발달과 군사적 발언권이 커진 평민 세력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였고, 민주정치 과정 중에 등장한 솔론의 금권 정치는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것이었는데, 솔론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 독재적 권력을 지닌 참주정치의 혼란을 지나서 민주정치로 발전해가게 됩니다. 민주정치의 기초를 잡은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 출현을 막기 위한 도편 추방법을 실시했고,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설치 등의 개혁을 통해 민주정치의 기틀을 잡았고, 성년 시민 모든 남자의 민회 참여와 공직 추첨과 수당 지급 등의 페리클레스의 개혁으로 아테네 민주정치는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날과 다른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으로는 군대에 나가는 모든 남자 시민이 직접 아고라 민회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이며, 여자, 외국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제한적 민주정치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아시리아 이후 분열된 오리엔트를 재통일했던 막강한 세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 지역으로의 세력 확대를 노리면서 그리스를 공격해오게 되는데 이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성기인 다리우스 1세 시대였습니다.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세계 제국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 사이에 발생한 전쟁은 3차 50년간 전개되는데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연합이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세계 제국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최종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50년간 치열했던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그리스의 맹주로서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아테네 전성기, 민주정치의 완성기,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도리아인이 세운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달리 내륙지대에 위치하여 농업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한 폴리스였습니다. 아테네와는 민족,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국가였습니다. 유명한 스파르타식 교육은 전사 양성을 목적으로 엄격한 신체 단련과 군사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소수의 스파르타 시민이 다수의 비정복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을 인구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리스의 쇠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폴리스의 쇠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계기가 됩니다. 기원전 431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그리스의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 되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의 주역인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아테네 번영 시대를 맞이했다고 배웠는데요. 페르시아를 격퇴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여러 폴리스들과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델로스 동맹은 본부가 델로스 섬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페르시아 전쟁 뒤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아테네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군사 동맹입니다. 동맹 폴리스들은 군함 제조동을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고 그 보관 금고를 델로스 섬에 만들었는데 페르시아와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아테네 세력 확장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패전병 처리 등 전쟁의 뒷마무리를 명분으로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 등지에서 세력 확장을 시도합니다. 아테네의 번영과 민주정치의 확장은 스파르타에게 위기감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 함께 그리스 동맹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세력 확장을 시도하여 아테네 제국화되면서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폴리스의 독립성을 침해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반발하여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형성되게 됩니다. 즉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의 독주에 반발한 동맹 도시들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체결합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각각 중심이 되어 체결했던 동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해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였고 스파르타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을 견제하기 위하여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에 벌어진 27년에 걸치는 전쟁입니다. 즉 그리스 폴리스 간의 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페리클레스 아테네 제국의 지속적인 세력 확장 시도는 폴리스 내부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가져왔고 폴리스라는 국가가 통일된 형태의 국가가 아니라 독자성을 지닌 국가라는 것도 끊임없는 폴리스 간의 동맹과 암투로 인해 그리스의 내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 전쟁의 배경으로 기원전 460년에 스파르타의 동맹국이었던 코린트와 메가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스파르타와 계속 경쟁 중이었던 아테네는 이에 개입하여 메가라를 지지하면서 아테네와 코린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실력 겨루기가 계속되었는데 기원전 446년 두 나라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상대 세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평화가 지속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의 두 동맹국인 코린트와 케르쿠라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양측 모두로부터 동맹 요청을 받은 아테네는 두 번의 민회를 열어서 한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두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코린트에게 아테네 함대가 전투에 개입하여 코린트를 막아서는 행동을 하게 했고 당연히 승자 코린트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코린트, 메가라 등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회의를 열어 아테네와의 전쟁을 요구하게 되었고 스파르타가 본격 개입하여 메가라 상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측령 철회 등 아테네의 문제 해결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테네가 거부하면서 평화회담은 깨어지고 두 동맹 간의 전쟁이 결정됩니다. 전쟁 초기에 당시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최강의 육군인 스파르타와의 적극적인 전투를 회피하여 농성전을 택하였으나 아테네의 페스트가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지도자 페리클레스도 페스트로 죽게 됩니다. 그 후에도 10년간 지속되던 전쟁은 니케아스의 화약이 체결되면서 냉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약 8년간의 냉전 시기가 지나고 기원전 413년에 다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아테네는 시칠리아 원정에 실패하고 내부 정변도 발생하였으며 델로스 동맹 도시들이 점점 이탈하면서 기원전 404년에 마침내 스파르타에 항복하게 되고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해산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내전 결과 스파르타가 승리하여 그리스의 주도권을 스파르타가 쥐게 되지만 스파르타는 4년 후에 테베와의 주도권 다툼에 패해서 기원전 400년부터 그리스 패권은 테베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된 폴리스 간의 다툼은 그리스의 쇠퇴를 가져와서 기원전 338년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왕에게 정복당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리스 주도권 다툼이 원인으로 스파르타가 승리하였으나 30년간의 내전으로 그리스는 쇠퇴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 합리적 문화가 특징입니다. 민주정치의 분위기가 반영된 자유롭고 독창적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로 연결되어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인간중심적인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스는 올림푸스 12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인간처럼 사랑하고 실수도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내인 헤라가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또한 올림포스 12신들이 전쟁 등 국가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작은 부분까지 모두 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푸스 12신은 최고의 신인 제우스, 제우스의 누이며 아내로 최고의 여신인 헤라,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으며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와 태양신이고 음악의 신인 아폴론, 그리고 포도주의 신으로 주연의 상징인 디오니소스,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군신인 아레스, 사냥과 출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은 데메트르, 불과 대장 간의 신은 헤파이토스이며 전령이며 나그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으로는 호메로스가 저술한 트로이 전쟁과 신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일리아드는 트로이의 별명인 닐리우스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격에 관한 내용을 방랑시인 호메로스가 노래한 서사시입니다.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와 파리스 관련 내용은 그리스 문명 1 영상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후 고향으로 귀환하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오디세이와 함께 그리스인과 유럽 문화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문학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사시의 뒤를 이어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연극이 크게 발달하여 희극과 비극 작품들이 극장에서 상연되었는데 안티고네로 유명한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오레스테스로 유명한 아이스킬로스, 그리고 희극 작가로 이름난 아리스토파네스가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3대 비극 작가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우로서 명성을 날리다가 28살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당시 최고의 극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를 누르고 우승하여 그리스 최고의 비극 극작가가 되었고 페리클레스 시대의 정치가로서도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123편의 작품을 발표했지만 안티고네, 엘렉트라, 오이디푸스 왕 등의 7편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의 특징은 조화와 균형을 갖춘 이상적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황금 비율을 발견하여 건축이나 조각에 적용하였으며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나 여신상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 아테네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아테네 전성기를 열었던 페리클레스 시대에 건축되어 아테네의 부유함과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1:1.618의 황금 비율이 적용되어 있으며 앞쪽 8개, 옆쪽 17개의 아름다운 18m 원기둥이 서 있고 그리스 미술의 특징인 조화와 균형, 비례가 잘 적용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황금 비율에 관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파르테논 신전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학 교수 등은 파르테논 신전이 황금 비율을 따라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 비율과 측면 비율이나 기반과 높이 모두 황금 비율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테네 주변 산에서 채석된 대리석을 사용하여 건축했으며 내부 중앙에는 뛰어난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걸작인 금과 상으로 만들어진 12m 높이의 거대한 아테나 신상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고 많은 부조와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때 큰 폭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손되었고 조각들 역시 훼손되어 대형 박물관 등에 복원되어 있어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도리아식을 주로 하여 여러 미술 양식이 결합되어 건축된 안정적이면서도 장중한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철학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들 수 있는 분야가 철학입니다. 앞으로 서양사를 공부해 가시면서 각 시대별로 발달했던 문화의 특징적인 분야를 알게 되실 텐데요. 그리스 문화의 경우에는 철학과 역사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처음에는 자연의 구성원소와 만물의 근원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연 철학이 발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자연 철학자로는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엠페도클레스가 있고 수학 공식으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도 자연 철학자로 포함됩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구성원소에 관심을 가져 우주의 구성 요소를 물로 생각했던 탈레스와 원자로 생각한 데모크리토스, 공기, 흙, 물, 불이 4대 원소로 생각한 엠페도클레스가 있으며 자연 철학자들의 주류인 이오니아 학파와 다른 흐름의 피타고라스는 존재의 본성을 우주의 수학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하여 만물의 근본을 숫자로 생각하고 우주는 수의 조화로 이루어진 질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학의 대상을 자연이 아닌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돌린 첫 번째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입니다. 민주정치가 발달하면서 필요해진 수사와 변론 등을 가르치던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소피스트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인데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말을 수식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사학과 운변술, 처세술들을 가르치던 교사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도구로서 언어를 강조하였는데 소피스트들을 비난하는 주류 철학계에서는 이 소피스트들의 언어가 내용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궤변론자로 비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로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로 유명한 프로타고라스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트라시마코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진리의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고르기아스 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테네가 번영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교양과 언어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소피스트들은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리게 했으며 대학이 없던 시대에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언어학, 논리학, 윤리학, 철학과 자연과학 등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식인 양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와 제도 등 한 사회 안에서 당연시된 가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했던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옳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주장했는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잘 알려주는 말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각가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키와 투박한 외모에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아고라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색에 잠기는 일이 많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철학적 토론에 매진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의 가르침은 제자 플라톤과 크세노폰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고라 광장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스스로 무지함을 깨우치게 하는 문답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잘못된 독단적인 지식을 제거하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고대의 가르침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말년에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기소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유명한 이데아 설을 제창했는데 현실은 이상세계인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아론으로 이상국가를 구상하였으며 그의 철학과 정치 이론을 잘 알 수 있는 열권으로 된 국가라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금권 정치로 유명한 솔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20살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28살에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겪으면서 민주 정치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인 시각은 더 커졌다고 추정됩니다. 소크라테스 죽음 이후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서 이탈리아와 이집트 등을 여행하면서 여러 사상들을 접하게 되고 40살에 아테네로 귀향한 후 아카데미아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인 이상국가를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시라쿠사로 가기도 했으나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테네로 귀환하여 자신의 학교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8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초월적 세계인 이데아 세계와 경험적 현실 세계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내세웠으며 이데아론의 바탕을 둔 철인 국가를 주장하였는데 철학자에 의한 국가 지배와 이 지배자 아래에 군인이 있고 그 아래에 상인이 있는 국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데아론 등 플라톤의 사상은 하나님 신세계와 인간 세상으로 나눠지는 중세 크리스트교 철학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라고 가르치며 고대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양 문화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이 이상적인 이데아 세계를 중시한 것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의 의사 집안 출신이었으나 10살 무렵 부모를 병으로 잃고 친척 손에 양육되다가 아테네로 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학습했는데 그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스승 플라톤의 칭찬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플라톤의 곁에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플라톤 곁을 떠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육 활동과 연구를 계속하다가 왕자 시절에 알렉산드로스를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와서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스승 플라톤의 초월적인 이데아적 철학 세계를 비판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세우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아테네에서 반마케도니아 흐름 속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기소당하지만 그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는 스승인 플라톤의 이상세계와는 달리 현실적 인간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논리학, 물리학, 정치학과 경제학, 심리학, 수사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만들었고 고대 학문을 집대성했으며 중세 신학 사상체계의 기초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역사학도 발달하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서양 최초의 역사책이며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역사를 남겨서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고 투키디데스는 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실증적인 역사 기록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 지방 출신인데 이오니아 지방은 당시 세계제국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이 계기가 되어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헤로도토스가 태어난 기원전 484년은 페르시아 전쟁이 이미 발생하였던 상황이었고 전쟁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 페르시아, 이집트와 리디아, 페니키아 등지를 약 1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행 중에 보고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것이 페르시아 전쟁사라고도 하는 역사 국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성장과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등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 풍속, 민간 야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기에 오늘날 그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 생활상을 추정하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역사 기록은 그가 직접 경험했거나 돌아다니면서 현지 사람들에게서 들은 너무도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후대의 고고학, 민속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 기록의 정확성이 더 인정받기도 하고 당시의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까지 들은 것 그대로 기록하여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록 이야기 역사 형태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사료를 수집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만을 정확하게 기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의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탐구라는 말에서 역사를 뜻하는 라틴어 히스토리아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생애는 정확하지 않으나 귀족 신분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페리클레스와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424년 장군으로 트라키아 지방에 파견되었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스파르타의 공격으로 항복해버렸지만 패배의 책임으로 2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아테네 바깥 객관적인 입장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사를 서술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설화, 전설 등의 내용까지 들은 대로 기재했다면 투키디데스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거나 여러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로 인정될 만한 것을 기재하여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이 이야기 역사라면 투키디데스에 이르러 비로소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의 주관적 입장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기록하여 후대 역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교해 보세요. 페르시아 전쟁은 지중해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 되어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발생했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였고 그 주역인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번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리스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하였지만 30년간의 내전으로 그리스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과 그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문화가 특징이며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분야는 종교로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감정을 지닌 신들의 모습에서 인간 중심 문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 자연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 옮아가게 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소피스트이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 그려진 미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기원전 399년 사형에 처해지는 소크라테스의 최후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공화파 자코뱅당의 지지자였으며 나폴레옹을 미화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 두 작품과 관련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과 달리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에서는 다비드가 사모했던 여인을 분홍색 드레스로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작품도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담아서 나폴레옹을 영웅적으로 표현했으며 지난 그리스 문명 이 부분에서 설명한 페르시아 3차 전쟁에서 있었던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병사 300명의 영웅적인 죽음을 그린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도 역시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담아서 그리는 역사화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그림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선택하는 숭고한 영혼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윗도리를 벗은 소크라테스는 오른손으로 독배를 집으며 다른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는 제자와 소크라테스 무릎 위에 손을 얹은 고향 친구 크리톤이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도 있고 존경하는 스승의 죽음 상황에 차마 소크라테스를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한 손으로 독배를 내미는 사람과 벽에 손을 짚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보입니다. 침대 끝에 고개를 숙이고 체념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 사람이 28살의 플라톤입니다. 대철학자를 젊은이로 묘사할 수 없어서 나이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플라톤 주변에 내던져진 책들이 대학자 플라톤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주변 사람들의 비탄과 고통 속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선택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승의 죽음을 속으로 감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을 모독하고 아테네 청년들을 선동한 죄로 아테네 시민 법정에서 본인의 사상을 벌이든지 아니면 독배를 마시고 죽는 사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친구 크리톤과 플라톤 등의 제자들은 훗날을 위해 망명의 길을 끈질기게 권유했으나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는 패배했고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로스에 의해서 친스파르타 성향의 30인 참주에 의한 공포 정치가 1년간 행해지다가 민주파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쥐면서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 과정에 민주정치를 비판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테네를 배신한 매국노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친스파르타 30인 참주정권의 주도자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신에 대한 모독, 청소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명으로 고소되고 아테네 시민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배심원들의 투표 결과 사형이 선고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산파법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진리를 인식하도록 이끄는 방법인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소문에는 문답법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문답법을 흉내내면서 품행이 나빠졌다고 되어 있고, 소크라테스가 내면의 양심으로부터의 소리라고 강조했던 다이모니온, 즉 다이몬의 가르침 내용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런 보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기록도 물론 없고, 평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대로라면 정의롭지 못한 결정에 저항할 것을 말해왔는데, 독배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내려진 결정인 아테네 민주정치의 절차를 무시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탈옥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시민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내가 만약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로 탈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